네, 정청래원님께서 방송을 듣다가 해저 터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 정청래원님 바로 전화 왔어요. 예, 해저 터널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청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불쑥인 네, 정청래입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시사타파를 오늘 또뭐 하고 있지? 이렇게 네. 보다가 방금 시작했어요. 예. 방금 시작했어요? 예. 근데 마침 또 해저 터널을 얘기하고 있길래 네, 감명 깊었죠? 제가 하는 얘기. 앞부분은 못 들었고요. 뭐라고 예, 했는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갑자기 불쑥 전화를 드렸는데 아, 실례가 안 반갑습니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반가워요. 예. 아, 그래요? 예. 시청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000명 돌파했습니다. 이 김종인 선생의 해저 터널 카드는 실패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 재보궐선거도 한일전이다. 오늘 제 방송 제목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이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전으로 만드는 국힘당. 그래서 방금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국토부 차관 출신이래요. 이분이 정면 반박했어요. 김종인이 얘기한 걸? 이거는 일본의 침략 루트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해저 터널이 처음 나온 것은 1930년 네, 되었어요. 예.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기세 등등해서 이제 만주국도 점령하고 이럴 때인데, 그럼 군수 물품을 잘 날라야 되잖아요.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저 터널을 그때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 해저 터널을 와서 만주국, 그리고 베이징, 난징을 거쳐서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프놈펜, 그리고 말레이 반도까지 장장 만 킬로 철도를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 작전 철도 일환으로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접어요. 접었다가 다시 이제 일본에서 80년대 이런 때막 구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자꾸 문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봤나 봐요. 근데 MB 정부 때 2011년 국토부에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안 알려져 있지만 임진왜란 때 침략 그 경로가 일본의 후쿠오카 옆에 있는 규슈. 규슈에 있는 가쓰야라는 데가 있대요. 그거 방금 제가 다 가라스인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 이겠어요, 다? 지금 의원님이 지금 2차 세계대전부터 동아시아 전쟁부터 제가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계속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실제로 이롭기만 하지 한국에는 이롭지 않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보통 교통 거점, 교통 요충지는 교통의 시종점,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이제 그 번성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해저 터널을 뚫으면 부산은 통과역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뚫으면 안 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신항만을 건설해 놨거든요, 부산에. 그 뭐냐면 그걸 건설해 놓고 남북 그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 신우주를 거쳐서 시베리 횡단열차를 거쳐서 파리 런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지금 수출을 배로 하거든요, 선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한 배가 유럽까지 다는데 40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부산에 와서 기차로 가면은 14일이면 간다는 거죠. 그럼 26일간 물류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일본 수출 컨테이너가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경제 지도인데 해저 터널을 뚫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불가능한 것이 한국 철도와 일본 철도의 철도 궤가 다르대요. 이게 할 수가 궤. 밑에 이게 할 수가 레일. 내일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예를 들면 그러면 차로 움직이자 교통으로
근데 우리나라 핸들은 왼쪽에 있잖아요. 네네. 일본 차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예. 그럼 교통체계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고 또 그렇죠. 신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잖아요. 네네. 믿지 못할 나라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또 언제든지 경제 보복, 경제 무역 전쟁 이런 걸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 봤을 때 네. 실제로 이것은 신뢰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신뢰 관계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네. 존경하는 사람이 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한론의 창시자예요. 우리 그 조선 그 정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임진왜란 때도 결국은 정한론이었고, 네네. 1870년대 이 정한론이 나오면서 일제강점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네네. 그 강화도주의 운요호 사건 이런 거 역사책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이에요. 사실 이게 대륙 진출의 꿈, 뭘 실현하기 위한. 네.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꺼내든 순간 네. 저는 아하,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욕망이 없구나. 또 다시 망치게 됐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누구보다도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셨던 우리 정청래 네. 의원님이신데 김종인 네. 박사, 김종인 씨가 왜 이거를 꺼냈을까요? 조국파? 그래서 네. 사실은 좀 오늘 YTN 네. 알고리즘 녹화도 이 부분으로 했어요. 네. 장재원 의원과 토론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또 많이 했죠. 그렇죠.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당장 김희국 의원이라는 사람이 네, 네, 네. 국토부 차관 출신인데 이건 일본의 침략 루트다. 오. 이건 가장 강력하게 들이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TK 의원들이 결코 이건 찬성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내분으로 네. 아마 이것이 귀결될 것 같고 네네.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이걸 꺼냄으로써 네. 지금 속으로 가장 속상하고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 나경원 후보일 거라고 봐요. 아, 한일 문제 꺼내면 우리 나베가 생각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의원님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나베 부르길래, 아, 그게, 네. 아, 그분이 참 힘들겠네요. 그래서 오늘,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속상한 하루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는요. 네. 이 선거는 이제 자만하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출마 선언하자마자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1위 찍었던데요? 1위를 찍었는데 네네. 데일리 안에서 한 것도 1위를 찍었고 예예. 아시아경제에서 윈지코리아 네네네. 박시영 대표가 있는 거기에서도 네네. 1등을 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일단 흐름은 네. 박영선 장관이 안철수를 제쳤기 때문에 네. 안철수는 더 급속히 떨어질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효과는 이제 사라지고 안철수 효과가 안철수 거품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박영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안철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 후보가 되면 네. 안철수를 이길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안철수는 그 승복할까요? 그 상황이 되면 안철수가 과연 단일화를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네.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공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제부터 네. 이번 선거도 결국은 한일전으로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선거철이 되면 뭐 북풍공작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한나라당 시절에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 이 총풍 네. 사건. 네. 결코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의원님 내일부터 제 언어로 얘기하면 해저 터널이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요. 네. 그냥 외구 땅굴 어떠세요? 그건 알아서 쓰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네. 영국 프랑스 예. 유로 터널 예.
이걸 뭐 자꾸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37.9km이고요. 네, 네. 이거는 약 230km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100조 정도가 더 들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걸 들고 나와서 네. 이 강력한 헛발질을 네. 좀 한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조만간 우리 또 정청래 의원님 뭐 요즘 그 뉴스 공장에서 하태경 의원이랑 하는 거 저희가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좀 살살하세요. 왜요? 안쓰러워요, 하태경. 아, 오늘 보니까 네. 자신감을 잃은 초점 없는 운동자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너무 초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뉴스공장 말미에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예. 박영선이 아마 예. 여론조사는 1등으로 갈 것 같다. 예. 이런 촉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적중하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근데 의원님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진짜 방송 제목이요. 이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절 만드는 국힌다. 우리 네. 생각이 비슷하니까 같이 이 바라보는 것이 같은가 봐요. 묻어가는 아니,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자초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만만치 않은 선거인데 원래 추호 선생께서 네. 저는 알잖아요. 실력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맹탕거사예요. 맹탕거사. 네, 그래서 헛발질과 분탕질을 계속하지 않을까. 네. 이분은요. 당리 당략조차 없어요. 어쩔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지 저쪽 비대위원장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당리 당략조차 없고 김리 김량만 있어요. 오로지 자기 중심.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선거는 결국은 일치 단결돼서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네. 간극이 좀 생기지 않을까. 원래도 있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은 네. 제가 오늘 의원들한테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네. 아, 민주당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 같다. 우방남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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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네.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네, 네, 네.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부산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덕도 공항뿐만 아니라 서울도 분위기 좋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한일전은 이겨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정성대 의원님, 네. 네. 그, 조만간, 설 전에, 네. 정청래 스쿨에서 지금 거의 그 우등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설 전에 한번 꼭 좀 출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검찰개혁 TF에서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뭐냐면 그 임성근 판사 탄핵 네. 이 부분이 약간의 이제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렇죠. 의총에서 또 제가 발언을 했죠. 뭐라고 하셨죠? 헌법적 권리, 네. 입법부의 보안, 네. 공무원에 대한 탄핵. 네. 그리고 이것은 법관 탄핵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네. 사법부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사법부의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일반 판사들로. 네. 거기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건 사법부의 의견을 받아서 네. 헌법적 사항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다. 네. 네. 그리고 여성 투표권을 주장할 때도 말이 되는 얘기냐 네. 네.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놓고 전쟁까지 치렀다. 그렇죠. 역사란 항상 이런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아니 대통령까지 탄핵한 나라에서 네. 법관 한 명 탄핵하는 것이 그렇죠. 무슨 그리 큰 후폭풍이 있겠냐. 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의총 발언을 강력하게 했어요. 예. 제가 자의적으로 아전인 수격을 해석하면 네. 의총의 분위기를 네. 저희 발언으로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죠. 생각한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유공에서 김종인 추호 김종인 선생 성대모사도 잠깐 하시던데. 아 그래요? 예, 그 이탄희 의원도 정청래 스쿨 출신 아니에요? 다 제
투쿨이죠, 자. 아, 정청래가 이탄희 의원님 얼마 전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래갖고 아, 탈핵 좀 얘기하셨어요. 다 저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네. 아,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네, 저도 그렇다고 봐요. 예.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불쑥 정청래 예, 네. 의원님이셨습니다. 야, 의원님 오고 오시고 나서요. 시청자가 예. 1,500명이 늘어나고 6,500명 듣고 있어요. 아, 예, 예. 네. 의원님 또 좋은 소식 저 종종 들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참 불쑥인 정청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참 불쑥인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님 네, 갑자기 인터뷰였는데 뭐 제가 그냥 그대로 설명했던 거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갖고 하는 거지 제가 다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방금 시사타파님이 얘기한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리를 잘해 주시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뭐니 뭐니 해도 이런 해저터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다 말은 말이 일본과 우리가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슨 신뢰가 있어요 일본이랑은. 그냥 일본은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그냥 침략 국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응? 그리고 더욱더 그 김종인의 자충수는 뭐냐면 이 자살골은 뭐냐면 부산 시민들 10명 중에 7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을 하고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기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본을 위한 해저터널은 일본을 위한 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씨야말로 이적행위다. 그렇죠? 우리가 늘 북풍북풍하면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북한보다 솔직히 여러분들을 저는 일본이 더 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대에서 농담 같지만 진짜로 제 후임병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이 났다. 어? 그랬는데 진짜 이거 진짜로 제 경험담 얘기해 줄게요. 남과 북이 전쟁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다. 근데 우리의 우방이 일본이라 그래서 일본 놈이 우리의 동포인 북한군 포로를 총으로 쏘는다든가 때리면 너 가만두겠냐. 진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이면 100 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일본 그냥 일본을 일본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일본 뒤에는 놈자가 붙어요. 그 일본 놈 쏴 죽여버리죠 그래요. 진짜야. 나 군대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갖고 우리가 북한군을 포로를 잡았는데 일본 애들이 옆에서 북한군을 총으로 쏜다든가 뭐죠? 그 고문을 하면 가만두겠냐라고 했더니 그냥 죽여버린대요 일본 놈들은. 예. 진짜로 그 정도로 이 외구 터널로 합시다. 그쵸? 그냥 외구 터널이라고 하지 무슨 해저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힘 얘네 앞에 뭔가 이상했어. 그냥 국민의힘 하니까 뭔가 이게 답답하고 이게 내가 저 당을 불러주는 게 뭔가 찝찝했는데 앞에다가 일본을 붙이면 딱 맞는 것 같아. 일본 국민의힘 외구 터널. 그치? 그냥 앞에 일본만 붙이면 딱 맞아. 일본 국민의힘 외구 터널. 이렇게 하면 워딩이 딱 맞춰진다. 일본 국민의힘 외구 터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일본 국민의힘 그쵸?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라 일본을 붙여주세요 앞에. 일본 국민의힘 뒤에는 외구 터널. 그래서 총선은 한일전 절대 질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말 뭐 이럴수록 우리는 뭐 즐기면 돼요. 예, 선거는 일본의 대륙에 진출을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 또 늘 조선시대도 그랬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오히려 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번 1번 2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전을 만드는 국힘당 절대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민주당이 혹시나 실망스러워도 국민의힘과 붙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선거 져놓고 무슨 아름다운 선거였니 개나 갖다 주라 그래. 절대 국민의힘과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눈싸움도 지면 안 돼. 야, 국민의힘 지지자랑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랑 붙었을 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고 눈싸움도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선거는 무조건 이기자. 이길 수 있다.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보는 곳이 같아요. 제가 보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네. 첫 번째, 이번 재보선도 셀프 한일전이다.